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기를 정말로 마음껏 많이 먹어도 되는지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고기를 정말 많이 먹어도 될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숨은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많은 고기가 포도당 신생합성 때문에 혈당을 올려서 인슐린 자극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거고, 주로 아침을 방탄커피로 해결하신 분들은 점심과 저녁을 고기로 해결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먹게 되는 고기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기 100g당 한 30% 정도가 단백질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닭가슴살 기준이고요. 삼겹살이나 경우에는 단백질 양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마음껏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속에 포도당 신생합성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의견이고, 그리고 초반에는 이렇게 탄수인 시절에 있던 분들이 키토식으로 넘어오시면서 혈당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단백질로 인한 혈당 상승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케토시스를 오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단백질로 인해서 영향받는 혈당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단백질 많이 먹는다고 케토시스 아웃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케토시스 아웃되지 않나요? 혈당에 영향 주지 않나요? 이런 질문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단백질이 요산을 일으킨다라고 많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이제 통풍이 걸리는 경우, 뭐 예를 들어 김종국 씨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요산을 일으키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과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로 과당의 섭취를 충분히 줄여주게 되면 단백질 하나만으로 이렇게 통풍에 걸리거나 그럴 가능성 자체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물론 단백질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퓨린이라는 항목 때문에 통풍에 걸릴 확률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저탄수화물 요법으로 염증 수치를 계속 낮춰주고 그리고 과당을 섭취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통풍에 걸릴 확률은 되게 적어진다. 그러니까 단백질 먹는 것만으로는 통풍에 걸릴 확률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도 된다, 단백질 파우더 이런 거 말고요, 고기를 식사로 충분히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